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제가 지금 아이롱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아쿠아프루틴 A로 샴푸하고 나와서 보니까 염색을 주기적으로 해서 머리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C3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새펌프를 넣어서 지금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루틴 A에다가 C3로 이렇게 믹스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C3로 해서 열처리 10분 했고요. 2차에서는 C2입니다. C2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믹스를 해주시면 돼요. 자, 자 이렇게 잡으시고 네 연화 보는 거 빨리빨리 해서 쉽게 보셔야 됩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도포.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담수 연화까지 하고 나와서 폴리필 마스커 오일까지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와인딩만 들어가면 되는데 자 뿌리를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뿌리거든요. 자 이렇게 뿌리 자 90도 각도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90도 각도 들은 상태에서 13mm로 뿌리를 한번 네. 자, 수분 조절하고 나서 이렇게 45도에서 자, 90도 쭉 빼세요. 이 상태에서 머만들은 더블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네. 이렇게 제가 뿌리를 살려보면 네. 더블로 살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쭉 놓으신 다음에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19mm로 와인딩 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연화가 잘 되면 이렇게 스룩스룩스룩. 네. 자, 피카는 기니까, 네. 또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골든 포인트 두 번째 판넬도 똑같아요. 네. 자, 13mm로 뿌리를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16mm 더블로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극대화 되겠죠? 네. 우리 고객님들 대부분 특히 우리 이렇게 그 숏머리일 때는 뿌리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태에서 네, 아이롱의 꽃, 우리 파마의 꽃이죠? 네. 아이롱으로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시면 훨씬 멋있는 머리가 나올 거예요. 자, 원장님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와, 멋있을 거다 그러면 정말 멋있게 나와요.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러면 안 나와요. 확신을 가지고 머만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도 마찬가지로 90도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45도에서 글러브를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 쭉 빼시고요. 자, 16mm로 네. 자, 이 상태에서 빼시고요. 다시 19mm로 와인딩 할게요. 수분 조절하시고 네, 자 길게 잡으시는 거예요. 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3mm. 지금 13mm의 온도는 제가 140도로 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6mm. 자, 이렇게 잡으시고, 16mm는 지금 160도로 하고 있습니다. 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잡으시고, 수분 건조하시고요.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수분 조절하고,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다섯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판넬 똑같아요. 네. 자, 이렇게 빼시고 다시 한번 16mm.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19mm. 너무 쉬워 보이지 않나요? 네. 후카의 이 롱아이롱이 이게 쉽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네. 자. 머만들 따라서 하시면 누구나 아이롱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자, 여섯 개. 여섯 번째, 마지막.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13mm로, 네, 이렇게 잡아주세요. 쫙 잡으신 다음에 쭉 빼셔요. 그 다음에, 자, 16mm. 자, 요즘에는 그 아이롱 펌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파마의 꽃이에요. 여기에는 종합 예술이 필요합니다. 네, 모발 진단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펌제도 써야 되고, 자,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도 해야 되고, 커트도 해야 되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 피카의 롱 아이롱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위에 골든 포인트에서 앞쪽으로 해서 제가 프론트까지는 전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백파트 들어갈게요. 자, 이 부분에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13mm로 네, 수분 하고 자, 45도, 글로브가 45도에 있어요. 네, 잘 보시면 저는 뿌리 살릴 때 90도에서 안 살려요. 45도에서 살려요. 네. 자, 이렇게 빼시고요. 16mm로 다시 글러브가 45도에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쭉,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다시 19mm. 네, 19mm로 잡으신 다음에, 네. 재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예, 백파트 두 번째 판넬이죠? 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덟 번째 와인딩 들어가는 거예요. 숏머리에서 여덟 번째로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백파트에는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여기는 제가 19mm,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1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자,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살포시. 계속 쭉 빼주시면 돼요. 자, 아홉 번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부터는 제가 뿌리를 안 살려요. 자,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9mm로 네, 그냥 와인딩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하시면 되겠죠. 자, 또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저는 슬림한 거를 좋아해서 이 부분부터는 그렇게 강한 웨이브를 걸지 않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서 와인딩 끝났고요. 좌우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입니다. 우측. 자, 길게 잡으실 거예요. 네, 저는 사이드를 백파트하고 같이 연결을 할 거거든요. 만약에 숏 아이롱 짧은 걸로 하면 이게 두 판넬로 나눠질 거예요. 이어 투 이어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냥 저희 편안하게 19mm로 그냥 같이 잡아서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어떨까요? 더 편안하겠죠. 웨이브도 편안하게 나오고.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자, 11개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C컬, 가볍게 C컬만 나오면 됩니다. 네, 자, 쉽죠? 아이롱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네, 하시면 돼요. 자, 12개째예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 좌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길게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네. 그냥 와인딩 편하게 네. 와우 숏머리가요 지금 13개째거든요 와인딩 14개로 해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도 밑에도 그렇게 강한 컬 필요 없어요. 네.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슬림하게 하고 싶어서 자 이렇게 해서 14개로 해서 전체적으로 와인딩이 끝났어요. 자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해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뭘 할 거냐면 올렌시아의 톤업 라이트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염색해냈지만 요즘은 3D 퍼디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네, 그냥 연출을 하셔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중화한 상태에서 네, 이 친구를 가지고 제가 한번 라이트닝을 톤업 라이트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냥 부담 없이 네, 그냥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그냥 이렇게 하셔서 네, 또 만들어 주시면 디자인을 하시면 좋겠죠. 네, 톤업 라이트닝 한번 또 원장님들 사용해 보세요. 네, 자 중화하고요. 또 라이트닝, 톤업 라이트닝을 하고 또 샴푸하고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어요.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